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드디어 샀습니다. 이제 목소리로 좀 다르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알리에서 파는 거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는 마이크를 하나 샀는데 3.5파이, 아 이건 8핀이네요. 3.5짜리가 있고 3.5파이짜리가 있고 얘는 8핀짜리인데 일단 뭐 8핀이든 뭐든 지금 이거 촬영하는 기계는 아이폰 10S예요. 10S. 예. 아, 예. 야외에서 지금 잠깐 하고 있는데, 자, 뭐 검색해 보니까 그냥 추천으로 가격도 싸고 해서 이거 인터넷 가격으로 보자. 하여튼 보야 BY-M1이고요. 이거 뭐 3.5파이 버전 있고, 뭐 8핀 버전도 있던 것 같은데, 뭐 국내 정품 이래가지고 이렇게 택배로 왔습니다. 가격이 얼마 안 해요. 9,000원, 900원인가 정도? 하여튼 만 원이 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이거 밀봉이 되어 있어서 좀 따야 되겠는데, 이렇게 열면 되나? 자, 열어봅시다. 9,000 얼마에 구입을 했고, 뭐 별거 없습니다. 예. 일단 뭐가 있나? 그냥 오프닝만, 박스만 오픈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관 박스 뭐 되게 괜찮고요. 이렇게 파우치가 나오네요. 그리고 뭐 그냥 종이 조각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좀 특징이 가운데 이렇게 뭐 노이즈 캔슬링 하는 거 같은 거 본체가 하나 딱 있습니다. 어차피 핀 마이크라서 이거는 끈이 좀 끈이라기보다는 이게 길었으면 좋겠는데 얘 같은 경우 한 1m밖에 안 되는데 얘는 끈이 좀 긴 걸로 알아요. 아 무지기네. 거의 6m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얘는 한 1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냥 케이블을 길게 뭐 돈 주고 샀다. 뭐 케이블값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로 녹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도 끼고 이거도 끼고 해야 되네요. 보니까. 아 봅시다. 실리카겔도 들어있네요. 습기 먹으면 안 되니까 실리카겔이 들어있어. 그리고 오 3.5파이에 이거 뭡니까 일반 오디오 단자 큰 거 거기에도 낄 수 있게 돼 있네요. 뭐 큰 오디오랑도 연결할 수 있고 아 LR 제일 많이 쓰는 거죠. LR44 수은전지가 들어있네요. 여기 전기를 먹나? 아 이거 돌아갑니다. 이거 열어서 와 뭐 거의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뭐 이런 건가? 하여튼 여기에 수은전지가 들어가네요. 이거 그냥 만든 건 아니네요. 그리고 아, 이 녀석 이거 플라스틱 재가 아니고 금속으로 되어 있네요. 금속에다가 검정색 아노다이징 혹은 색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카메라 오 스마트폰 뭐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 용도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엄청 길고요. 구성품은 전지하고 핀 마이크 핀 이건 뭡니까 마이크 모자라 그래야 되나? 예, 하여튼 스폰지가 들어있고요. 전지 하여튼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목소리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 일단 전지를 넣고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은 마이크를 제거하고 아이폰 자체에 사운드 아이폰 자체의 스피커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깔끔하게 잘 씌워지네요. 그리고 수은전지. 예. 수은전지 밀봉으로 되어 있네. 주머니 넣고. 와,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구나. 이거를. 안에 끈 같은 게 있어서 여기서 꺼낸 다음에 수은전지를 뺄 때 끈을 땡기는 그런 형식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 수은전지에도 여기에 플러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플러스. 그럼 플러스가 위쪽이니까 이렇게 놓고 아이고 자리 잡기 힘드네. 일단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그러고 다시 뚜껑을 덮어주고. 이게 가운데 것 때문에 좀 귀찮을 것 같은데 무게감이 많이 무겁지는 않아요. 괜찮네. 자, 그러면 줄을 좀 풀고. 여기 또 끈도 이렇게 따로 있네요. 줄은 한 1m 정도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 너무 많이 풀어도 귀찮을 것 같으니까 마이크 자체도 저기 돼야 되니까. 아, 되게 길긴 되게 기네 이거. 진짜 기네요 이거. 아이고, 풀기도 일이다 이거. 일단 사용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잘 안 들릴걸요 아마. 자자, 일단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고, 여기 찍찍이가 기본으로 들어있네요. 뭐 거의 뭐 선정리가 거의 일일 테니까 쭉 당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감으면 되나? 자, 감았습니다. 됐고, 자, 아이폰 여기다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끼고. 자, 이러면 사용 준비가 된 건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볼게요. 자, 예, 목소리 녹음이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존에 하던 방식은 이거를 써가지고, 예, 이거를 써가지고 연결했었는데, 이 길이가 되게 짧더라고요 얘는. 예, 얘는 짧아요. 알리꺼 4,000원짜리인가 그건데, 이건 연장선 같은 걸 써야 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이거 사고 보니까 인터넷으로 되게 싸게 팔길래 보약거 다들 추천하는 거 이걸로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목소리 이걸로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보약거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 재밌는 영상 몇 가지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광군이었습니다.